다음 지원자는 저희 혜정님 모시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빛나고 싶은 MC 지원자 경남대학교 역사학과 혜정이라고 합니다. 저를 간단히 세 가지 단어로 소개하자면요. 노력, 원칙, 분명함입니다.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며 제가 생각한 원칙 아래서 분명하게 행동하는 타입입니다. 이런 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요. 도가 지나치면 단점이 될 수 있답니다.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했다고 생각했고 선생님과 부모님께 제가 선택한 일은 항상 지원을 받았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나는 잘난 사람이다 이런 오만함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최근 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답니다. 여러분, 좋아 보이는 것도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안 좋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부분도 있네요. 네, 다음으로 입시코리아와 함께 한다면은 진행하고 싶은 컨텐츠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. 여섯 가지로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. 첫 번째로는 대학교에 대한 안내, 일반 어떤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의 정보를 학생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대학의 입학처나 직원 또는 학교 조교 선생님, 교수님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코너로 준비해봤고요. 두 번째로는 나에게 맞는 학과 찾기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. 어떤 학과를 전공으로 할지 선택하기에 조금 막막하신 수험생들을 위한 학과 소개 코너라고 할까요? 세 번째로는 말로 전해요라는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. 수험생, 학부모, 선생님 누구나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말, 해도 들어주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는 코너로 준비해봤습니다. 네 번째로는 이번 주 일정은이라는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. 수능 이외에 각종 대학의 논술시험, 면접시험 같은 일정을 알려주는 코너로 수험생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는 선배님 도와주세요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효과적인 공부 비법을 가진 선배님이나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한 선배로 구성을 해서 이제 조언을 통해 고2, 재수생, 고3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. 다섯 번째로는 이제 매일매일 퀴즈라고 해서 이제 청취자들분과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봤는데요. 그 참여해주신 분들을 통해 추첨을 통해 또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학 보객이 이것이 궁금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MC 제작진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.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코너입니다. 아, 네, 잘 들어봤습니다. 그 마지막으로 네.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? 제가 MC가 된다면 여러분께 라디오의 본래 목적에 대한 입시 내용과 관련한 정보도 전해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을 지금 수험생분들에게 하면 미래에 도움되는 일이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. 자신의 장단점을 알게 되면 어떤 학과에 진학해야 될지 확신이 설 수 있거든요. 그런 친구 같은 언니 같은 라디오를 함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